이상 가수들만의 출근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그맨도 출근을 합니다. 개그맨 네. 출근길 체육대회 개육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이름하여 맨몸 클라이밍 되겠습니다. 아, 보시면 알겠지만 스케일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해요. 비눗물이 굉장히 밑까지 치러져 있습니다. 두 명이 올라가서 한 명은 떨어진다. 승자에겐 달콤한 열매가 준비되어 있고 패자에겐 쓰디쓴 간단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주 이렇게 비가 시원하게 내리는 가운데 네. 자, 누가 지금 출근할지 궁금합니다. 야, 비 오는데도 쿵쿵 소리가 나네요. 양선일 씨. 아니 잠깐만요. 아... 양선일 씨가 형인데 저기 유민상 씨를 우산을 받쳐주고 있어요. 그걸 괴롭히지 좀 마요, 진짜. 동갑이에요. 아, 동갑끼리도 그렇지. 저 정도면 양선일 집사설이 있던데. 잠깐만요. 허리 비도 달아, 이 사람. 아, 우리 유민상과 일단 출발 신호와 동시에 역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뭐, 아, 간단하네. 자, 준비했습니까? 자, 그러면 준비해 주세요. 자, 두 분은요, 이걸 아주 독특하게 고무줄로 묶었어요. 네네. 계획의 조달한 우리 양선일 씨와 우리 유민상 씨 같이 섰는데요. 민상 씨는 근데 지금 게임 장비가 아니고 삿발을 맨 거 아닙니까? 야, 여기 있는 고무줄을 묶어서 저 끝에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벌칙이죠? 그렇죠. 간혹 가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3, 2, 준비, 시! 그렇죠. 갑니다! 약간의 몸싸움을 허용해 드릴게요.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역시 예상외로 양선일 좀 앞서가고 있는데. 민상 씨가. 정말 여기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거! 체급 차이로 봤을 때는 육식동물 대 초식동물의 대결인데 약간은 지금 열세 아닙니까? 조달할 씨! 하지만 스포츠는 모르는 거죠. 아, 이럴 때 지금 수천 차 한거 보시죠. 양선일의 무기 왔습니다. 승리의 부스터 등장합니다. 아, 자, 아, 우리 양선일 씨 딸이 등장하네요. 아빠 이겨내주세요. 부장삼촌 우리 아빠 이기지 마요. 부장삼촌 우리 아빠 이기지 마요. 아, 우리 양선일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아빠 이기지 말래요, 비아가. 듣는데도 내가 보기에 강행한다는 건 나 나한테 혼나요. 저 삼촌이 저렇게 아빠를 괴롭힌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아, 이 틈을 타서 양선이 올라갑니다. 아, 개콘의 어문길이 될 것이냐? 올라갑니까? 도망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아빠 최고. 그래서 우리 벌칙 주세요. 오, 잠깐만 이거. 여기서 끊는다. 어, 저 이번에. 야. 잠깐만, 딱 중간 정도에서 끊어야 네가. 중간에서 끊어야 네가. 야, 내 거기 민상 씨. 야, 이거 VAR 카메라로 돌려볼 수 있습니까? 가뜩이나 장가가기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 지금 단전 밑에는 맞았거든요. 오랜만에 힘겹게 부녀 상봉합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성이에요. 이 사이에도 지금 민상 씨를 다독거려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가뜩이나 집에서도 외로운데 지금. 아,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단전 밑에 19금 괜찮아요? 아, 그래요? 저희 의도랑 다르게 이것이 바로 개육대의 몸이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 이게 바로 개육대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는 우리 개그맨 누가 출근을 할까요? 아, 사이좋은 형제들. 걸어다니는 0.1톤, 궁합이 0.2톤. 우산이 작아서 깜짝이 어깨가 다 젖었어요. 아, 그래요? 두 분이요? 제 물건 좀 잠깐만. 여기 주세요. 야, 챙기고 있겠습니다. 삼각김밥. 자, 두 친구 준비됐으면 준비 시작! 출발합니다. 야, 내가 오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통로에 뛰지 않을까. 아, 교체 이상합니다, 미끄럼틀이. 라스베가스에서는 이러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빨리 올라가요. 단순히 미끄럼틀이 아니라 그래포뇨만의 역할이 레슨까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조금만 힘들다. 조금만 힘들다. 저희가. 자,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야, 이거 모자이크 처리 들어갑니다. 19금 아닙니까, 19금? 아. 누가 방해하지 않았는데도 혼자. 이거 오늘 내일 중으로 결판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무승부로 결정 짓고. 아, 왜 바지를 벗겨? 야, 그것도 때리고 싶은데 다리가 안 올라가요, 지금? 아, 너무 웃기네요. 광대가 아프네요. 광대가 세천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우리 개그맨은 누가 출근을 할까요? 베일에 감춰져 있는 오늘의 주인공! 난 봤어. 환영합니다. 개콘기사 16기에 우리 이재훈 씨, 김신덕 씨 환영합니다. 아모나이트 그렇게 삼엽증? 살아있는 역사죠. 삼엽증? 인간 주크박스잖아요. 긴 건 뭐 짧게 한 수저 보여주세요. 똑같네요. 기다리면서 여기 앞에 서주시고요. 우산 내버려주시고요. 근데 이제 정말 빨리 가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리얼로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진 사람에게는 오늘의 벌칙! 저기 있는 저 초미녀와 데이트랍니다! 초미녀와 데이트랍니다!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좋아, 준비 시작! 아, 좋아요. 야, 빨로. 어, 이상희 씨 아닙니까? 이상희 씨 엄청 빠른데? 역시 김 씨다. 아, 운동으로 달렸네, 우리 실전군요. 어, 이제는 밀리지 않습니다. 발로 찼어요. 제가 나이 많은 형을 발로 찼어요. 어, 난 찼는데요? 못하는 사람 다 찼어요. 야! 안 돼요. 아, 김 씨랑 밀리나요? 아, 이제 그 지푸레기 잡는 심정으로 올라갑니다. 오 찢었어. 어, 아끼는 명품 입고 나왔는데 김시덕 승! 자, 약속대로 오늘의 미녀 등장합니다. 프리 허그와 동시에 간단한 프렌치 키스 이어지겠습니다. 자, 벌칙인지 상인지 모르겠지만 데이트 시작! 어머나! 2019 지역은 모릅니다. 아, 2019 배정근냐? 야, 부항을 떴네요. 부항을 떴어. 왼쪽에 왼쪽 뺨에 부항을 떴어요. 야, 이거 키스 마크인가요? 아니면 입맞춤이 아니잖아. 부항 아닙니까? 부항 잘 봅니다. 확실히 높게 안아갖고 어, 들어가 주세요. 누가 개그맨 이렇게 출근하냐, 누가? 가자, 출근하자! 아, 김시혁 씨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역시 우리 선배들은. 재밌어졌습니다. 우리 개육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설을 맡고 있는 권재환이고요. 숨어있는 1인치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캐스터의 장동윤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뭔가요? 맨몸으로 하는 봅슬레이. 이름하여 몸슬레이 되겠습니다. 몸슬레이. 피니시라인에 근접하게 서야 확실하게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멈추거나 피니시라인으로 통과하면 상상 이상의 벌칙이 랜덤으로 바뀌는 거죠. 자, 이제 개그맨 육상대회인데 오늘의 손님은 누구 올까요? 네, 만만치 않은 출근이 될 것 같은데요. 아, 몸개그의 장이. 안녕하세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출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랜덤 박스에서 의상을 골라야 되는데요. 복불복입니다. 자, 나왔습니다. 아. 2번! 2번 뭡니까? 뭐예요, 이거? 비욘세 옷이에요. 아, 비욘세? 네. 한쪽 어깨가 썰렸는데요. 아, 괜찮아요. 자, 오늘! 야, 저 헬멧도 안 들어가지고 큰일이네. 예전에 WWF 보면 안드레 자이언츠가 저 의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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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김태호 씨 준비됐어요? 3, 2, 1, 출발! Let's go! 야, 야! 김태호 피스라인! 와! 야, 이거 웬일입니까? 흑돼지! 아, 쓰나미! 흑돼지! 야, 오징어 온몸이 벙락했어요, 지금. 아, 그래요? 김태현 씨 박수 한번 드려야죠. 아,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험난한 출근길. 어! 야, 왔어. 개그계의 정동 김혜선입니다. 여자 정동. 그렇죠, 그렇죠. 아, 반갑습니다. 남편이 나가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판입니다. 혜선 남편. 정말 잘하시네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혜선 씨에게 이거 너무나 쉬운 미션 아닙니까? 대신 오늘 같은 경우 스테판이 여기 딱 서 있을 겁니다. 남편이요? 남편이 딱 서 있을 거예요. 너무 세게 내려와서 저 정지선을 넘게 되면 우리 남편은 여기 있는 이 얼음물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남편을 살려야 되겠죠? 자, 우리 혜선 씨를 더욱더 빛나게 할 랜덤 박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번 의상 3번. 나와주세요. 아, 야. 혜선 씨. 점핑 운동해요. 스테판. 자, 이러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닐 텐데요. 오케이. 자, 3, 2, 1. 승리가 핀시라이! 야! 아, 자기가 살려고, 자기를 살려고 남편을 갖다가 멀리 독일에서 온 남편을 물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아, 사랑해요. 아, 스테파 괜찮아요? 뭐, 바로 안 시켰어요.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또 큰 웃음을 줄까요? 아! 우리 영원한 어린왕자, 개그의 어린왕자 박성광 씨입니다. 아, 박성광의 랜덤 박스 갑니다. 자, 과연 박성광의 랜덤 의상은 몇 번입니까? 몇 번? 1번. 1번입니다. 1번. 자, 우리 박성광 씨. 성공을 할 경우에 상품이 주어지고요. 저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절세 미니가 기다리고 있죠. 박성광 씨, 출발! 야, 도움 닫기 좋아요.
박스 세례에 쏟아집니다. 자, 비가 주적주적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열기는 식지 않습니다. 그럼요. 너무 재미있는 다음 손님 누군가요? 와! 아, 오늘은 출근길 마지막 김대희. 비가 많이 와. 역시 날씨는 슈퍼컴퓨터보다 몸이 먼저하네요. 무릎과 허리. 어. 야, 바로 오죠. 대규계의 최수종 김대희의 선택은? 누가 최수종이래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오, 진짜 못 사겠네. 자, 2번입니다. 2번. 자, 김대희 씨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래요. 자, 김대희 씨, 저기 있는 본인의 가방이 있어요. 가방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웃음을 찾을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쭉 김대희 씨를 마운 결과. 가방을 살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 100%죠. 그래요. 심리적인 개그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척추잠이에요. 준비, 시작! 자, 김대희 본인의 소지품을 사수할 것이냐? 아, 좋았는데. 살았어. 아, 진짜. 아, 이건 안 빠져. 아, 이렇게 감이 없나? 그냥 다 살았어. 그냥 아주 꼭 하늘 내면 모르겠는데. 됐다고. 야, 이 정도면 이미지도 됐다. 잃고 인성도 잃고. 아, 우리 김대희 선수. 진짜. 아, 생각지도 못했는데 화를 못 이기고 떨어졌어요 지금.